아, 그리고 방금 스쿼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스쿼트는요, 실수야. 스쿼트는 이제 서른 넘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서른 넘으신 분들은 스쿼트가 아니라 그냥 운동은 필수예요. 38 되니 힘들어요. 힘들어도 꾸역꾸역 해야 됩니다. 그 나이는 더 해야 돼요. 할 때마다 무릎이 아파. 한 40개 하면, 아유, 30개씩 한 5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150개를 채우든, 저는 스쿼트 한번 하면 300개까지 갑니다. 빡시게 할때 300개까지 가요. 근데 전 스쿼트를요, 한 동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쿼트 여러 개로 해야 되는데, 뭐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이 스쿼트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 하나, 둘.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딱 좁히고 하는 요런 스쿼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와일드 스쿼트 이렇게 딱 펴고 하는 이런 스쿼트도 있고, 어? 아니면 뭐 이렇게 다리를 펴고 한쪽씩 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저한테 좀잘 맞더라고. 이걸 하니까 저 하체 컨디션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저 그냥 하루에 일어나면 기지개 펴고 나서 이건 그냥 한 30개 그냥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돼. 땀나네. 이 허벅지 굵게 보이세요? 근데 허벅지는 무조건 어느 정도 근육이 있어야 되고 굵어야 됩니다. 허벅지가 굵잖아요.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속 무슨 뭐 하체 비만이다, 허벅지 살 빼야 된다 이러는데 허벅지는 굵어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허벅지가 온 몸이 중심이에요. 허벅지가 잡아줘, 온 몸을. 자, 허벅지 근육 둘레가 두꺼우면 좋은가? 허벅지는 두꺼우면 좋은 점, 중요성을 한번 봅시다. 일단 허벅지가 두꺼워야 한다. 허벅지가 두꺼우면 혈액순환이 더잘 되고, 당뇨병과 심장병도 예방해준다. 그럼 얼마나 두꺼워야 하나?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남자 기준으로 허벅지 둘레 45cm 이하는 60cm인 남성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배나 더 높았다. 그럼 당장 일어나 자신의 허벅지 둘레를 한번 재보자. 얼마가 나오나? 60cm? 대부분의 남성은 기준이 되는 60cm가 택도 없을 것이다. 60cm? 60cm 될까? 과연 60cm가 될지 한번 재봅시다. 64cm인데? 나 64cm인데요? 자기 관리는, 한국인 성인 남녀의 허벅지 둘레별 당뇨병 위험도. 제가 만약에 이제, 64잖아요. 그럼 저희 위험도는 1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지, 거의. 남자 45 미만, 여자 33 미만이면 당뇨병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허벅지도 두껍고 종아리도 무다리면 어떡해요? 아, 그거는 여러분들 하체가 두꺼운 거에 스트레스를 갖지 마세요. 그 얇아봤자, 하체 그렇게 호리호리하게 얇아봤자 아무 쓸모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체가 굵으신 분들은 그냥 진짜 고마워하세요. 에? 그리고 하체 뭐 그게 근육이든 지방이든 운동을 해가지고 다 근육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아, 나 64cm인데. 아, 이거 스쿼트 더 빡시게 해야 되겠구만. 조만간 제70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물론, 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또 지방 비율이 또 너무 많이 있으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하면서 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지방이 다 타면서 그게 다 근육으로 간다니까. 자, 봐봐. 결국 허벅지 둘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근육과 지방량. 그리고 타고난 근육의 성향이다.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 50cm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남녀 일단 50cm는 이상 가줘야 된대. 그리고 50에서 55cm 사이를 유지하면 좋으며, 남자는 55cm 정도를 유지하면 좋다고 한다. 억지로 60cm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꾸준히 허벅지 운동을 하면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특히 다이어트를 하려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신진대사를 높이고 열량 소모를 높여줘 도움이 된다. 허벅지 두꺼워진다고 안 하면 다이어트에 더 손해다. 허벅지가 근육이 많아야 신진대사도 높아지고 운동량도 많아지고 칼로리 태우는데도 더 빨라요. 더 건강해진다는 거야. 허벅지 근육에 좋은 운동, 일단 1위는 스쿼트입니다. 여러분들, 스쿼트. 스쿼트 하는 법 치면 유튜브에 쫙 깔려요.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등산. 일단 스쿼트, 계단 오르기, 등산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근데 특히 등산은 진짜 와,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등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게 등산이다. 아, 사람들이 기준이 막 다른 틀린 기준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일단 허벅지가 또 굵어지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냐 한번 봅시다. 관절염에 좋다. 허벅지 근육은 아무 아래로는 무릎 관절을 구부리고 펴는 기능을 하고 위로는 고관절을 늘리고 수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무릎에 작용하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데 근육이 발달할수록 충격을 덜어준다. 그러니 허벅지 근육을 늘리면 관절염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딱히 몸무게가 늘지 않았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주는 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들었어? 그리고 자, 또 허벅지가 굵으면 당뇨병에 좋다. 처음 허벅지 둘레와 당뇨병의 상관관계가 학회에서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게 정설이다. 근육이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의 원인이 된다. 또 혈당을 저장해 쓰고 남은 포도당이 혈액 속을 떠도는데 이것이 당뇨병을 일으킨다. 따라서 근육이 에너지 소모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그래서 몸 근육의 50%를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이 감소하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거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허벅지가 이제 굵기가 50cm 이상인데 아 근데 좀 딱 봤을 때 지방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등산도 하고 계단도 타고 스쿼트 하면서 근육을 더 증가시키는. 여러분들 스쿼트 무조건 스쿼트. 그리고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체내 염증이 생기며 이로 인해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몸의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다.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야, 허벅지가 만병통치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거는 필수, 이거는 뭐. 자, 마지막 좋은 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력에 좋다. 무엇보다 남자들이 귀가 솔깃할 얘기다. 정력에 좋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정력은 성기능이다. 나이를 먹어 발기력이 약해지면 스쿼트를 하라고 할 정도로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 당연히 정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효과를 봤다. 그 사람들은 스쿼트 전도사가 될 만큼 효과는 보장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긴 기사를 한 개 봤거든요. 지금 뭐 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디다스에서 그 아디다스에서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냐면 자기 몸 긍정주의. 이게 이제 또 패션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붐이 불고 있는데 자기 몸 긍정주의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 다이어트를 하든 뭐 말랐든 뚱뚱하든 뭐 어쨌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고 제일 멋있는 몸이다. 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체형은 그 체형에 맞는 옷이 있고 그렇게 입고 자기 몸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찍었는데 모델이 얘네들이에요. 야, 이 정도 몸이면 누구나 받아들이겠다. 어? 야, 이 정도 몸매면 누구나 자기 몸 받아들이겠다, 그냥. 어?
과연 이 모델들이 모든 몸매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요? 어? 누가 봐도 지금 몸매 다 좋아.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지금 뭐 자기 몸을 받아들여라, 자기 몸 긍정주의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욕먹고 있대. 욕먹지 당연히. 누가 봐도 몸매 좋은 애들 다 들어왔는데.